강원도형 온라인 상점 플랫폼 강원직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제품 사진과 가격을 올리면 결제와 배송까지 간단하게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수수료는 없습니다. 강원직구는 시범 운영을 거쳐 5월쯤 정식 오픈 예정입니다. 하천군 상서면 노동리, 인제군 북면 원통리 등 3.94 제곱킬로미터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평화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와 강원경찰청이 함께 협력하여 도민을 위한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자치경찰제의 신속 도입을 위해 타 시도보다 앞서 강원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도는 재단법인 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엑스포 준비에 나섰습니다. 산림엑스포를 통해 임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수출 홍보로 신산업 창출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와 화원을 돕기 위해 꽃소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청 100개 부서와 각 기관별 꽃생활화 운동, 플라워 버킷 챌린지 등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3월까지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개체로 판로가 막힌 산천어 판매 지원을 위해 강원도가 나섰습니다. 박곰남과 함께하는 산천어 판매 라이브 커머스, 도청 유튜브 라이브 판촉 행사, 롯데백화점 오프라인 판매 등을 통해 맛으로 즐기는 산천어 축제로 마련되었습니다. 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과 디지털 헬스케어, 액화수소 규제 자주특구 지정 등 지난해 많은 성과를 보인 강원형 뉴딜 사업. 금년에도 주요 신산업의 스마트화, 고도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강원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